아이고. 아, 이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안녕하십니까. 그래. 야, 미주 오랜만이다. 안녕하십니까. 그래. 안녕하십니까. 앉아. 야. 아이고. 수신 밑으로 맞네. 그래, 예능 대세 맞다, 정말. 진짜 바쁘실 텐데. 진짜 대세다, 진짜 이렇구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둘, 셋, 같이 해. 너랑 나랑 짠 인사가 없는데 어떻게 같이 해. 팀이야, 러블리즈 인사하듯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렛츠고! 얘가 유재석 딸이고. 김종국 아들이야? 아니, 어쩌다가 딸이 된 거야? 몇 살 때 나온 거야, 몇 살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미주는 재석이 형 딸이 확실하니까. 아니야. 저는 사실 여기에서 그래도 제일 붙일 수 있는 게 종국이 형이니까. 아무래도 종국이 형 그나마? 아들로. 그나마? 그나마. 와, 찐이다. 또 애들 뒤잡고 싶어. 와, 찐이다. 또 애들 뒤잡고 싶어. 하여튼 이게 가족 행복이고 싶어. 멘트가 그렇잖아요. 아니, 멘트가 그렇잖아요. 오프닝부터 이랬어. 맞죠, 종국이 형의 아들이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니, 그만큼 뭐 이렇게 쫓겨준다는 거야. 신분이 있으세요? 손에 땀이 많이 나네요. 저희가 축구팀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지. 미주는 어떻게 생각해? 이 수식어에 대해서. 아니, 저는 왜냐면 제가 어느 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재석 오빠가 저한테 여러 면으로 좀 약간 있다. 오빠일 때도 있고 그리고 나를 나의 엄마일 때도 있고. 아, 그리고 지금 바쁘네.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이렇게 많아요. 바빠요. 역할이 많아요. 아니 근데 딘딘이는 한번 나왔었구나. 네. 아, 나왔었구나. 오늘 첫 출연인데. 맞아. 어때? 근데 진짜 여기에서 진짜 방에서 출연하게 될 줄은 촬영하게 될 줄은 몰랐어. 우리 진짜 방에서 해 이렇게. 저도 진짜? 처음에 나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미주도 한번 나왔을 때라는데 처음이야. 그러니까 저도 얼마나 바빴으면. 근데 아니 안 불러주셔가지고. 아유,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래. 그러게. 요즘 아니에요. 엄청 바쁜 것 같은데 뭐 해요? 어떻게? 저 많이 서은광 씨랑도 프로그램 하고 계시고. 맞아요. 은광이 네. 오빠랑도 하고 있고 이제 KBS 배틀트립 하고. 맞다. 배틀트립 하는구나. 근데 바쁘네. 뮤지가 진짜. 방송사를 되게 다양하게 하신다. 그게 진짜로 대세란 거고. 그렇죠. 아, 아닌데 또 실감이 돼? 어때? 인기가? 아 근데 이게 뭔가 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고깃집을 가거나 약간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어르신분들께서도 알아봐주시니까 뭔가 서비스도 주시고 막 이러니까 약간 아 내가 이제는 진짜 뭔가 많은 분들이 알아봐주시는구나. 어르신분들이 알아보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 다르지 느껴지. 네, 그분다 보면 주말 황금 시간대 예능을 잡고 계시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약간 지나가다가 그냥 딱 옆에 보면 TV를 틀어놓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제 제가 나오는 프로를 틀어놓고 계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어른들이 좋아하는 프로다 보니까 뭐 지방 가면은 뭐 그냥 틀어놓고만 있어도 재밌으니까. 맞아요. 맞아.